자, 그러면 뭐가 중요한 거죠? 어디에서 이기는 게 중요한 겁니까? 주에서 이기는 게 중요하죠. 주에서. 주에서 어느 주에서 이길 거냐? 2008년 대선입니다. 파란 색깔은 무슨 당이에요? 어디가 이기는 겁니까? 민주당은 보수적이에요, 진보적이에요? 공화당보다. 그건 다 아시죠, 그죠? 저걸 딱 보시면 어떻게 이기는지가 금방 나와요. 자, 민주당이 이긴 데가 어디예요? 이쪽하고 동부하고 서부죠? 그다음에 여기 이기고 있죠, 여기. 5대5 주변에, 그죠? 동부하고 서부는 무슨 도시가 있습니까? 다 대도시잖아요, 거기는. 동부 뉴욕, 서부 라스앤젤레스, 그죠? 전부 뭐가 돼야 됐습니까? 대도시 지역에 젊은 사람들은 어디를 지지해요? 민주당을 지지하는. 그래서 집권한 겁니다, 민주당이. 2012년도 어땠어요? 똑같죠? 그래서 계속 어느 당이 이기겠습니까? 민주당이 이기죠? 자, 요번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바뀌었죠? 어디가 바뀌었습니까? 양쪽은 안 바뀌었는데 여길 이겼잖아요, 트럼프가. 저길 이긴 거예요. 민주당이 이길 거라고 예상했던 저주를 먹은 거예요, 공화당이. 바로 위스콘신, 아이오와, 오하이오, 펜실베니아를 먹은 겁니다. 그래서 역전시켜서 트럼프가 끝낸 곳이에요. 저기에 비밀이 있어요. 그럼 저기가 뭐 하는 곳일까요? 라고 해야죠. 공업도시. 공업도시. 디트로이트. 우리도 치면 울산 포항. 우리도 요새 울산 포항 괜찮습니까? 어려워졌습니다. 어려워졌어요. 네, 마찬가지로 저기도 공업단지예요. 그럼 공업단지면 당연히 누가 이겨야 돼요, 원래? 민주당. 왜? 뭐가 세니까? 복권. 노조. 그래서 항상 민주당이 이긴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어디가 이겼습니까? 공화당이 이겼죠. 왜? 저기가 어떻게 되니까? 어려워졌잖아요. 저기를 러스트벨트라고 그러죠. 멕시코랑 나프타 맺으면서 저기 있는 공장이 어디로 갔습니까? 멕시코. 그리고 저기 남아있던 공장에도 누가 들어오기 시작합니까? 멕시코인. 그러니까 트럼프가 뭐 하겠다고 그러는 겁니까? 장벽. 멕시코에 장벽을 세우겠다고 그러는 거죠. 선거에 이기려고 하는 겁니다. 오대오 주변에서 공업단지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이여, 나를 찍으세요. 그러면 당신네 회사 지역에 있는 공장이 절대 멕시코에 못 가게 할 것이고 멕시코 사람들 절대 여기 와서 일 못하게 할 겁니다. 그걸로 당선된 거예요. 그래서 뭐라 표현합니까? 미국 공장들을 문 닫고 멕시코에 자동차를 조립하겠던 그 자동차에 관세를 때리겠다 그러고, 이야, 이렇게 나오네. 이게 바로 뭐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영어인데 The forgotten man and woman of our country will be forgotten no longer. 잊혀졌던 우리 미국인들이 더 이상 잊혀지지 않게 하겠다. 그 잊혀졌던 미국인들이 바로 누굽니까? 오하이오, 펜실바니아, 울산, 포항에서 땀 흘려 일했던 노동자들 아닙니까?